때는 1957년 9월 18일 대구 지방검찰청이야. 한 남자가 초조한 얼굴로 시계를 보고 있어. 그의 이름은 김시열. 대구 매일신문의 검찰 출입 기자야. 아직 쓸만한 기사거리를 못 건졌어. 조심스럽게 부장검사실로 들어서. 부장검사는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넋이 나가있어. 그리고는 혼잣말로 뭐라고 중얼거려. 아이고 이거 기가 막혀서 원. 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다 있어?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카카가 뭐야 카카가. 아니 그걸 못 알아차리나? 어? 김 기자는 슬그머니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바보들 같이 세상에. 아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렇지. 그제서야 김 기자를 본 부장검사가 흠칫 놀라. 어? 벌써 조사가 끝났나? 아 그게 그저 아이고 아직 한창이던데요. 김 기자는 슬그머니 부장검사실을 빠져나와. 누군가 조사를 받으면 지금 검사실에 있을 거 아니야. 평소에 안면에 있는 박 검사가 어떤 청년을 심문하고 있었어. 병역법 위반 강성병 22세란 것만 어깨너머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박 검사는 나를 발견하자 필요 이상의 당황한 빛을 보이며 서류를 황급히 덮어버렸다. 병역법 위반 사건치고는 그 당황하는 빛이 이상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아니 어떻게 다 돼갑니까? 아, 그 참 바보 같은 사람들. 그 각하가 다 뭐랍니까? 에? 부장검사에게 주어들은 말을 툭 던졌는데 박검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해. 아, 나는 아무 말도 못해주니까 저 윗사람한테 물어보던가 해요. 김 기자는 다시 부장검사실로 달려갔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 아니 그 박검사가 조사하는 강성병이 말입니다. 그 기소는 언제 합니까? 대체 각하라고 한 게 누굽니까? 마침내 부장검사가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기 시작해. 부장검사의 이야기는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가. 8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경상북도 경주에 막 도착한 시외버스에서 한 청년이 내려. 나이는 20살 갓 넘어 보여. 경북일 때는 이제 곧 이 청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발칵 뒤집혀. 저녁 8시 반 차를 마신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방을 나가려는데 서장님 되십니까? 돌아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서 있어. 아까 그 청년. 맞아. 그거 내가 서장인데 그쪽은 윗이요? 나 이강석이요. 가운데? 가운데 있는 그 청년이 바로 이강석이야. 사진 속 뒤에도 사람들이 좀 있지? 응. 이승만 대통령. 명실상부 대한민국 권력서열 1인자지. 자, 오른쪽은 누굴까? 누구지? 오른쪽은 국회의장 이기붕과 부인 박마리아 여사. 자유당의 실세로 이승만 정권의 2인자야. 이강석은 이기붕 의장의 장남이야. 그런데 그해 3월 26일 이 대통령이 이강석을 양자로 입양한 거야. 대한민국 2인자의 장남이자 1인자의 양자가 된 이강석. 그래서 사람들은 이강석을 이렇게 불렀대. 대한민국의 황태자. 또는 권력서열 넘버 3, 3인자라고도 불렀어. 그런 이강석이 불쑥 경주에 나타난 거야. 아버님의 분부로 경주 지방 수해 상황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지방 관리들의 비리도 내사를 할 겸 내가 비밀리에 온 것이니까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자, 서장은 이 황태자의 방문을 절호의 기회로 삼기로 했어.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강석을 모시고 여관으로 향해. 자, 방 깨끗이 청소하고 얼른 소독부터 해, 소독! 하지만 서장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지. 자기가 모시는 이 청년이 실은 이강석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 아니야?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강성병. 강성병. 아까 그 잡혀있던? 병역법 위반. 맞아. 연이어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집안 형편도 급격히 나빠졌어. 나도 보란 듯이 출세하고 말 거야. 그렇게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뚝 끊겼어. 그런 그가 느닷없이 이강석 행세를 하면서 경주에 나타난 거야. 집에서도 버린 자식으로 내보니까 뛰쳐나와가지고 그리고 또들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강석이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보고 보면서 이 관리들이 이강석이 되면 부들부들 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한 번쯤 그 자기가 가짜 이강석이 역할로서 그 이른바 부패 관료들 이 관료 시스템을 완전히 큰 충격을 줘야 되겠다. 강성병은 평소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해. 어우 자네 그 이강석이야. 와 이거야 진짜 닮았네. 이게 이강석의 모습이야. 아. 그리고 강성병의 모습이야. 어때? 닮은 것 같아? 게다가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신문에 작게 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화질도 그렇고. 그렇지. 그리고 강성병은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던 경험도 있었대. 와, 연기도 잘하시겠구나. 이 기회에 대담한 연극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한 거야. 와. 이튿날 오전 경찰서장은 물론 경주시장까지 강성병의 숙소로 찾아왔어. 영감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는 진수성찬을 대접해. 아 이거 약속하지만 가져가십시오. 안마기, 인형, 수건, 책 등 기념품까지 한아름 안겨줘. 어떻게든 이 이강석 눈에 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자 그렇게 다 마치고 헤어지기 전 강성병은 경찰서장에게 말해. 아, 그 덕분에 아버님의 분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서장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해. 그 듣자 하니까 치안국 통신과장 자리가 VIP더단데요. 아, 뭐 저기 서울 쪽으로 이제 보내달라 이런 거잖아. 아, 예. 한번 알아보죠. 아, 영천으로 가신다고요? 그럼 제 차를 타고 가시죠. 공무에 쓰는 관용 집차를 딱 내놔.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붙여줬어. 덕분에 강성병은 편안하게 영천으로 갔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야. 영천에 도착하니까 경무 계장이 맞이해. 이미 뭐 경주 경찰서에서 다 했지. 그런데 경무 계장이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해. 지난달에 제가 동생 강욱 군을 직접 모신 적이 있는데요. 강욱 군과 꼭 닮으셨습니다. 강성병은 영천에서도 극진한 환대를 받았어. 그러면서 경무계장이 쓱 이걸 쓱 가는 길에 여비로 쓰시라고 서장님이 드리랍니다. 그리고 경무계장은 관용 집차로 안동까지 경호해줘. 영감님, 경무대 수행계장 자리가 나면 제가 어떻게 좀... 아, 예. 다들 기회를 붙잡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야. 그날 저녁 안동에서도 적대가 이어졌어. 둘째 날 밤이 가고 다음 날이 밝았어. 강성병은 안동의 은행 지점장을 만난 자리에서 슬쩍 말을 꺼내. 풍수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으로 백미 20가마를 배급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아, 수혜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내가 주면 내가 알아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니까 아. 가능하겠소. 이렇게 물은 거야. 당시 일요일이었는데 바로 20만 환을 가져다가 바쳤어. 이건 진짜 말만 하면 돈이 굴러들어와. 강성병은 내친 김에 봉화에도 갔어. 똑같은 말을 했더니 또 20만 환을 가져와. 와. 그렇게 40만 환이 훌쩍 넘는 거금을 카메라 가방에 챙기고 나니까 이제 슬슬 판을 접을 때가 된 것 같은 거야.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습니다. 아, 저 그럼 대구로 가서 내일 특별 비행기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대구까지 또 차를 모시겠대. 할 수 없이 마련해준 지프차를 타고
대구로 가기로 해. 뒤에서 웬 집차가 엄청난 속도로 쫓아와. 정지 신호를 보내더니 앞을 가로막아. 집차에서 누가 내리는데 모자에 별 하나가 번쩍. 안동 지역의 군 사단장 박준장이었어. 이강석이 군 간부 교육을 받던 시절에 교장으로 있던 이강석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지. 박준장이 뚜벅뚜벅 강성병이 탄 차로 다가와. 그리고 강성병을 보더니 자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읽어봐. 박준장은 가짜 이강석 군인 강성병이 사단 지역을 지나간 것을 알고 뒤쫓아가서 어깨를 치며 자네가 여기까지 와. 자네가 여기까지 와서 나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느냐고 친근한 인사를 한 후 정중히 대하였다고 하며 부관을 파견하여 강성병을 호송까지 하였던 것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강석하고 닮긴 닮았나? 진짜 닮았나 봐요.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경북 도경 사찰과장이 대구에서 마중을 나온 거야.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 경북 도지사 관사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내무부 장관으로 예정된 인물이야. 이 정도 거물이면 알지 않을까? 그렇지. 이강석의 얼굴을 알고 있을 알겠지. 가능성이 크지. 완전 크지. 경북 도지사는 내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돼 있으니까 제 아버지께서 절대 만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찰국장 관사에서 머물 테니까 그리로 갑시다. 경찰국장은 지금 청도로 출장 중입니다. 환영 만찬을 이미 준비해 놨으니 지사 관사로 가시지요. 그렇게 강성병은 마지못해 경북 도지사 관사로 가게 돼. 이근직 씨라고 자기 큰아들이 이강석이하고 동창이. 멀리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이게. 멀리서 봤는데.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너 친구인 강석이가 맞는지 진짜 뭐 때문에 왔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 지사의 말을 들은 아들은 곧장 강성병이 있는 곳으로 가. 저놈은 이강석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드디어. 걸렸다. 결국 강성병은 체포되고 말아. 그 자리에서? 자,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야, 일단 뭐 강성병도 강성병인데 이 대접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완전 웃음거리가 되지, 이거는. 그렇지. 망신스럽지. 그렇지.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극비로 수사했어. 그러던 중 마감에 쫓기던 한 신입 기자에게 꼬리를 잡히고 만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 신문에 이 기사가 실리게 돼. 꽤 크게 난 거 아닌가? 그럼. 난리 났겠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짜 이강석 사건. 공판이 열리는 날이야. 피고인은 왜 이강석을 사칭했는가? 강성병은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이강석 행세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대. 서울 시내 명동 파출소에 썩 들어선 젊은 청년 한 사람. 때마침 파출소에 주재하는 김모 육군 헌병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자 근무 중에 낮잠이 뭐냐고 다짜고짜 뺨을 후려갈겨 헌병 당국에선 백차가 동원되고 영관급 장교까지 현장에 급거 출동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으나 청년의 신원을 알게 되자 모두들 긴장. 그 다음부터는 입을 꼭 다물고 쉬쉬. 청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 군이었다는 것이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 헌병에 뺨을 때려도 아무 일이 없는 걸 보면 이 이강석의 행세를 하면 뭘 하든 통하리라 믿었습니다. 판사의 질문은 계속돼. 경주에 갔을 때 피고인을 보고 뭐라고 하던가. 귀하신 몸이 어찌 홀로 오셨냐고 하더이다. 방청객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어. 피고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던가. 영감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각하라고 부릅디다.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빵빵 터져. 강성병은 고관들의 추태를 낱낱이 밝혔어. 그러니까 금품을 안겨주면서 영전을 부탁했던 그 일도 폭로했고 내가 만일 간첩이었다면 저 서장이나 고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정안은 웃음소리, 박수소리가 끊이질 않아. 아, 진짜요? 좀 조용히 하시오! 여긴 극장이 아니오!
강성병이 연극했었다며. 그렇지, 고등학교 때. 최고의 히트작을 냈네. 그렇지, 그렇지. 그가 내뱉은 말들은 고스란히 기사화돼서 세상에 알려져. 가짜 이강석 강성병 군은 새로운 타입의 풍자가라고 하고 싶다. 아닌 게 아니라 그만하면 채플린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오. 강 군은 무대 아닌 실지에서 연극을 한바탕 멋있게 연출 겸 연기까지 하였으니 법 정신에 입각하면서 그것을 초월하는 자비를 베풀어주면 어떨까. 민심은 강성병에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 당시 1957년은 자유당의 위세가 정말 대단했던 시대야. 대놓고 욕 한 번 하지 못했을 거야. 이참에 이 핑계로 마음껏 비웃을 수라도 있었으니까 이 대중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 자, 그렇다면 한국의 찰리 채플린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귀하신 몸에 징역 10개월. 그렇지. 명예를 실추시킨 서장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어. 안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질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 가짜 이강석 사건은 당대의 유행어를 만들어냈어. 귀하신 몸? 아, 이게 이때부터 나온 말이야? 그렇지. 아~ 그 유행어가 떠돌아다니면서 국민들로서도 웃음거리로서는 아주 좋았다, 이거지. 이 가짜 이강석 사건은 한편의 블랙코미디야. 하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비극이기도 해. 당시 권력에 아부하는 고관들의 작태. 얼마나 부패한 시대였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었거든. 씁쓸하지? 그러네. 그로부터 3년 후인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날이야. 이 선거는 훗날 사상 최악의 최악의 부정선거로 불리지. 3인조가 같이 들어가가지고서는 우리 누구 찍자, 김가 찍자, 이가 찍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공개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공개 투표라는 거예요. 투표를 하러 갔더니 누가 내 이름으로 벌써 투표를 했어. 미치겠다. 자기네 여당 후보의 투표율 30 내지 40%를 사전 투표해가지고 마음대로 찍어 도장 찍어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거. 나중에는 어떠냐면은 이놈이게 유권자 수보다 많아져 버린 거야. 어떻게 하면 나오는 숫자야? 감추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안 하는 네. 느낌인데. 대통령에는 자유당계 입후보자이신 이승만 박사가 총 유권자 수의 86%인 963만 3,376표로서 당선이 확정되고 부통령에는 또한 자유당계 이기붕 씨가 총 유권자 수의 74.5%인 833만 7,059표를 얻어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마라. 왜? 원하는 대로 됐잖아. 자, 부정선거를 목격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 그렇지. 아이고, 4.19 혁명. 그 유명한 4.19 혁명의 시작이야. 국회의사당과 중앙청 앞을 지나 경무대로 향하던 서울의 학생 대모대들은 그들을 막으려는 경찰관들과 충돌했습니다. 민주주의 사수하자! 이승만 정권은 물러나라! 그동안 억눌려온 분노가 일제히 폭발했어.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성명을 발표해. 학생들의 시위는 정당했다. 미국이 그렇지. 미국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얘기야. 1960년 4월 26일 국민들이 원하는 소식이 들려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겠다고 발표해.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한 거야. 하야 성명이 발표된 지 이틀 후 비극으로 끝마친 이기붕 씨 일가. 저주도 회환도 잊은 망령의 길. 양친을 먼저 쏜 다음 동생 그리고 자신을 강석군이 비장한 최후를 결행. 가슴에 한 발 그리고 머리에 한 발. 황태자 이강석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을 맺고 말아. 자, 이쯤에서 궁금한 인물 남아있지 않아? 강성병? 가짜 이강석, 강성병.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가짜 이강석 사건을 처음으로 특종 보도했던 그 김 기자. 그분이 남긴 글이 있어. 파리한 얼굴을 한 강성병 군이 신문사로 나를 찾아왔다. 이강석 군의 자살에 조의를 표하는 예의를 잊지 않고 있었다. 힘을 내라는 격려에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힘없이 사라진 모습이 그를 본 마지막이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어느 날 염세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진짜 그리고 가짜? 다만 다 같이 젊었던 두 청년의 명복을 빌 뿐이다. 1963년 8월 7일 밤 강성병은 대구의 한 술집에서 독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어. 서로 닮은 얼굴로 태어나서 다른 삶을 살다가 같은 운명을 맞이한 두 청년. 한국판 왕자와 거지의 씁쓸한 결말이야. 마음씨 작가를 아버지가 배를 태워주신다고 그랬다. 어? 이게 뭐야? 이런 문자가... 같은 지역에서 한 달 새 네 명이 희생당한 연쇄 살인 사건이야. 어?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70대 노인 70대 어부가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습니다. 내가 안 했다고! 여전히 자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승했다라는 증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돼, 이게? 저 미래인 상태에서 밀었어. 와... 범행의 도구는 상황이다. 죽이고 죽으라는 팔자로 태어났는가 봅니다.